한동안 얘기를 좀 못했는데 네. 이제 조금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게임주들 지금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왔는지 뭐 우리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시장 상황을 저점 바닥을 확인하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지 않을지를 좀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게임주도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인지 네, 어떻습니까? 게임주를 볼 때 이제 한때 P2E 때문에 P2E 덕분에 네. 한번 또 주가가 들썩였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호시절이 다 지났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생존 모드로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몇몇 게임 업체들의 동향부터 보게 되면은 네. 일단 카게임이죠. 카게임. 예,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최근에 말이 많습니다. 어떤 증권사는 강력 매수. 네. 또 오늘 나온 증권사는 매도에 가까운 의견. 그러면서 갈피를 못 잡게 만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요한 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이라고 하는 그래도 리니지의 흥행이죠, 흥행. 네. 그렇죠. 안 해보셨죠, 아직? 해보지는 않지만 보긴 봤어요. 네, 네. 해보시면은 그래도 잘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계속하기엔 좀 약간 반복되는 감이 있어서. 아, 직접 해보셨어요? 예, 네. 게이머입니다. 네, 방송인이든 네. 게이머로.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딘의 영향력은 꾸준히 지금 가고 있는데 대만에 이번에 진출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성과가 반영될 것이다. 근데 이게 계속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그렇죠. 이번 리포트에 네.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하나 출시했던 우마미스메 프리티 더비 이쪽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흥행해서 기대감이 높지만 일본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초기 흥행 이후에를 좀 지켜보자 네.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아직은 실적은 2분기는 그나마 괜찮겠는데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과 또 이제 퍼블리셔라고 그러죠. 네. 이게 개발사가 아니라 유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한정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의 관건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위메이드가 미르 M을 또 릴리즈했죠. 네. 그래서 네. 초기에는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도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자로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매출 5위 안에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게 되면 다시 뭔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또 마찬가지로 신규 게임 나온 다음에 적어도 한 달 뒤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넥슨 같은 경우도 그 유명한 던파, 네. 네, 던전 앤 파이터입니다. 근데 이쪽이 듀얼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콘솔 게임이죠. 이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게임은 아니죠. 모바일 게임은 아닙니다. 네.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고 또 조금 있으면 히트2라고 하는 게임이 나옵니다. 네. 이런 쪽에 기대감이 좀 더 커지면서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또 먼저 보였던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종목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N에 해당된 다른 기업들은 어떤지 또 크래프톤 좀 어떻습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 자체가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모바일 게임이라고 그러죠. 네. 스마트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해서 이 게임과 이제 PC라고 하는 온라인 쪽 그리고 또 콘솔 게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완성도는 이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좀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변을 확대했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약간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좀 양질의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를 좀 끌고 가겠다는 쪽에서 아마 콘솔 게임에 대한 변화를 계속 이끌어 갈 걸로 네. 보이고 있고요. 후속작들도 그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나올 게임들의 동향들도 이 지금 크래프톤의 기대는 높지만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직까지 바라보는 현실은 실적이 그만큼은 못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어떤 리포트 때문에 또 네. 주가는 또 흔들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들도 목표가는 좀 하향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게임사들은 그 실적이라는 건 흥행에서 이제 비롯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신작 게임에 좀 살을 걸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이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일정이 대부분 또 지연되거나 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적 또 비용들 이게 많은데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또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게다가 또 임금을 오른 반면에 또 야근을 많이 못 시킵니다. 네. 52시간 근무제죠. 네.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되게 되면 또 실망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이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과거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 일정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져서 네. 좀 일정을 여유 있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는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보여주는 실적은 그게
못 미치는 비용이 늘어난 것을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당장의 모멘텀은 좀 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게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네. 또 강자가 있죠. K-POP도 그렇고 K-컨텐츠도 지난해만 해도 참 굉장히 날아다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주가 상황도 그렇고요. 조금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오프닝 이후로 사실 우리 그 뭐 K-POP의 또 선두주자들은 뭔가 콘서트라든지 다양한 그 온라인 행사, 오프라인 행사로 이제 바뀌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왜 지금 이렇게 좀 부진하고 있을까요? BTS죠. 예. 기승전 BTS. BTS 지금 여파다.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 번아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돌을 육성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도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만큼 한 20대 초반부터 아니면은 그 이전부터 육성을 하면서 계속 어떤 인기를 위해서 이어가는 시스템으로 가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좀 지쳐가는 현상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도마 위에 오르고요. 또 하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라는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문매를 맞는 주가 흐름들을 보이는 게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단순히 하이브의 문제일 것이냐.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밸류는 좀 비쌉니다.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싼 건 사실이고요. 근데 리오프닝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공연을 통해서 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과거의 온라인 공연 대비해서는 훨씬 크기 때문에 또 거기서 굿즈라든가 뭐 좀 어려운 말로 MD라고 합니다만 네. 이런 걸 판매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성들도 같이 계산하게 되면 의외로 선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게 아마 거의 확인되는 게 이번 2분기 실적부터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활발하게 공연을 통해서 수익성이 얼만큼 높아졌나 JYP 엔터겠죠. 네.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엔터주를 다시 좀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